그만 하시면 되십니다. 시험 나올 것만 잘해 놓으시면 되시니까. 아니, 원래 많이 하는 게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은 저는 양아치고. 예, 이번 시간은 28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시게 됩니다. 이쪽은 우리 시험에 6문제 출제되는데 15회도 정도 하시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으면 최소한 하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6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순다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잘 찍으시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맞추십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3번이 세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3번 잘 찍었다고 하면 세 문제 맞추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나중에 요약집 나왔을 때 제대로 하고 지금은 잘 찍는다 그 생각만 해주십시오. 다만 그래도 정비법의 몇 군데는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 2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정비사업 차시였죠. 옆에 박스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정비사업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개선사업이란 말 보실 수 있는데 얘는 달동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난곡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기반설부터 극히 열악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단독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정비기반설부터 공동이용시설 확충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의 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 줄쳐놓습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정비법인데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서울 강남 같은 곳에는 재건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유명한 곳이 있다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청와대에 대변을 하시던 분이 투자하셔가지고 1년 만에 8억 5천 버신 동네에 있거든요. 흑석동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라 해서 한남 3구역과 한남 5구역이 요즘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남 뉴타운 찾아가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우리 이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도시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구도시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구도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동네가 40년 전에 조성되었다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에 단층짜리 주택이 즐비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1층 건물 철거하고 5층짜리 또는 4층짜리 건물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자 한다면 인프라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인프라를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하고 40년 전에 조성된 도시의 구시가지의 기반시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인구 계속 늘어났다고 하면 그 인구에 걸맞는 기반설 확보해 줄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반설이라 하면 정비의 대상이 되는 기반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정비 사업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주관계수 사업은 정비 기반 설립 극히 열악한 곳에 정비 사업을 주관계수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이 주관계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보통 달동네이거든요. 그러한 달동네는 무허가 판잣집이 많습니다. 현행 법령상 건축 허가받고 건축된 건물에만 전기, 수도시설을 세대별로, 가구별로 설치해 주시 무허 건축물에는 그런 시설을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이곳 정비사업 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정비기반설이 아예 없는 상태이다. 그것을 법률상 표현하게 되면 극히 열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단독택으로 조성되어 있던 곳에 5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 새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정비기반설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아예 없을 때는 극히 열악이라 표현하지만 있지만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열악이라 표현합니다. 열악하다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 하다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 새로 만들게 되었을 때 일반 분양함으로서 개발 이익이라는 게 확보되게 됩니다. 저 개발 이익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 기반설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저 정비 기반설 확충에 사용하다 보면 가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으로 몇천만 원 또는 1, 2억을 내야만 새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추가 부담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면 재개발 사업 하겠습니까? 무산되겠습니까? 무산되어버립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해제된 이 재개발 구역은 정비기반설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독택과 다세택은 그냥 놔두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여기 공동이용시설은 동네에 어린 놀이터나 또는 어린이집 이러한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하거든요. 이것만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좀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도로가 왕복 2차선이었는데 나라에서 왕복 6차선 만들어주고 주차장 없던 동네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주며 어린놀이터를 주변에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두 번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집값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정책자금으로 다양한 시설 만들어주게 된다고 하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사대교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호남 쪽에 섬에 다리 연결시켜졌거든요. 예전에 배 타고 들어가던 그 섬이 다리 연결되어서 차량으로 10분, 20분 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섬 지역의 땅값은 제자리이겠습니까? 20배 올랐겠습니까? 제 2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 재정으로 뭔가 큰 도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대학 만들어주거나 도로나 또는 다리 하나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미리 알면 꼭 땅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꼭 저한테도 귀뜸만 주시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형태의 주관계수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미리 투자하는 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두 번째 형태입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추천했습니다.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하는 사업.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얘를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한림가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대표적인 빈민가입니다. 그런데 70년 전만 하더라도 뉴욕 중심지가 한림가였습니다. 여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건물이 노후화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빈민가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뭐 해줘야 된다? 정비사업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를 우리는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장 각광받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쪽입니다. 가보시게 되면 도로 진짜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 강남 쪽에 영동 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백 선생님이 프랜차이즈 낸 가게가 영동시장을 꽉 차지하고 있다 해서 그분 거리라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동 지구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 동쪽에 있는 땅을 개발했다 해서 영동 지구이거든요. 그러면 1960년대 이후 한강 이남의 중심지는 어디다?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개발 완료되어 있던 그런 동네를 지금 열심히 정비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등포나 또는 여의도를 포함한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영등포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귀에 닿는다고 하면 이쪽도 가지 말자. 가지 말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 예. 대신 나중에 우리가 업을 하다 보면 분명 돈을 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놓은 땅이 있겠지만 앞으로 살 땅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살 땅에 포함시키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걔를 뭘 한다?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재건축사업입니다. 정비기반설은 양화나 양호추천소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 찾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 시작하는 정비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정비사업, 정비기반설과 관련된 차이점 눈에 보이십니까?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관개선사업, 그렇게 각각 구분하시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기반설이 충분하다 해서 개발 이익은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포 1단지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 이 반포 1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2년 전에는 24평짜리가 20억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얘가 35억 정도까지 합니다. 하는 이유는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32평 아파트 두 채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반포 1단지 같은 경우는 H라고 하는 건설업체에서 그 심한 수주전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남긴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반포 1단지의 재건축에서 자기 회사 로고만 아파트 외벽에 30년 동안 세워놓게 되면 광고비면 충분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투자했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장사꾼 말은 항상 못 믿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곳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사업하게 되면 아파트 평형이 달라지거든요. 개발 이익으로 정비기반설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지 않다면 얘는 진짜 사익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반면 주관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그 개발이익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설을 주민 스스로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비기반설은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민이 스스로 자기 돈으로 만든다고 하면 착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관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재건축사업과 달리 대표적인 공익사업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재건축사업 하게 되었을 때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6천 세대였던 아파트 단지가 지금 9,500 세대로 헬리오시티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가락 시형 아파트에는 학교 하나만 있었는데 세대 수가 3천 세대 더 늘어나다 보니 학생 수도 함께 늘어났고 학교를 서울시에서 두 개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 재건축 사업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학교 늘어날 상황이라고 하면 자기 돈으로 해놔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돈 들이는 판국이다 보니 이 재건축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다양한 규제가 강화 적용되는 것이 특징인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거든요.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으로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그 개념 잡아놓으시는 게 정비법에 우리가 잘하면 도정법에서 네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네 문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익사업인지 사익사업인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시는 게 여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3번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묶어놓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살피실 텐데 우리 정비기반설 옆에다가 필수라 해놓으시고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라 불리는 것이 정비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정비기반설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이용시설은 복리와 관련된 시설로서 나중에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시게 되면 복리시설이라 불리는 것이 공동이용시설이 되게 됩니다. 내가 아파트에 생활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경시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필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등이 있다고 하면 걔는 뭐다? 정비, 기반, 시설이 되고 아파트 단지에 어린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걔는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하고 주택법에서는 그를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하다 그 판단이 드신다고 하면 걔는 정비기반설로 취급해 주시는 거고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 생각 드신다고 하면 그때는 도정법에서는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각각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단지에 상가 있거든요. 그걸 법에서는 정비법에서는 구판장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걔는 정비기반설이다, 공동이용설이다. 단지에 상가 있으면 5분 걸어서 물건 사오는 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1분이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걔는 뭐다? 공동이용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천천히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데 우선 기억하실 것은 정비기반설은 주택법에 무엇과 같다? 부대시설.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이용설이라면 주택법에 복리설과 같은 것으로서 있으면 내가 편하다. 편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공동이용시설로 각각 구분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한두 번 풀고 나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찍어서라도 맞추시면 되지 여기 하나하나 다 외우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다만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게 되면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구분하라고 자주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문제 정도만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찍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틀렸다고 하면 왜 틀렸는지를 꼭 분석해 놓으셔야 됩니다. 혼자 해결 안 된다고 하면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4번, 5번, 6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7번 토지 등의 소유자 사실이었죠. 그리고 박스를 봐주십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입니다. 그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밑이라 하면 엔드 개념이죠.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바로 정비사업 통해 새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는데 그 토지 등의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고 그 의미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의 지상권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는 지상권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는 자, 이러한 네 가지 형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는데, 땅과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끔 조합장이 배임 횡령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장이 세 번 바뀌어야만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두 번은 잘 살고 계시겠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가 계시겠습니까? 가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 대신해서 가 계실 총무이사를 잘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배임 횡령은 총무이사가 알아서 했고 나는 부득의 소치로 부하 직원 잘 못 관리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면 지금 전 대통령께서도 저기 좋은 데 안 가셨을 겁니다. 괜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당동 쪽에 예전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100평, 80평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재건축 사업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께서 공동사업 시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돈 빌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빌렸겠습니까? 조합 이름으로 빌렸겠습니까? 조합 이름으로. 그걸 제대로 조합원들이 감독하지 못해 나중에 정비사업 다 끝나고 그분은 사라지셨거든요. 조합 전체 부채로서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는데 돈 갚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압류딱지 붙으면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싹 다 처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못해서 7억, 많이는 한 20억까지 한 방에 다 날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 피해를 견딜 수 있는 자, 땅과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들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되고,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 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익을 누릴 수 있도록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지상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설명되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시고 그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공부하시게 되었을 때 이말 기억나실 겁니다.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건물만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한 지분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의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도 청구 대상일 뿐 이해관계인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재건축은 건물과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만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 재건축에 관한 개념은 대한민국 모든 법률이 똑같습니다. 건물과 땅을 동시에 가진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 되고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86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두 문제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 엄청 쉽습니다. 이게 나오면 엄청 쉬운데 얘가 작년에 두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 나올 게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려고 하면 엄청 많이 공부해야만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쉬운 상태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올 때는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비 기본 계획 몇 가지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사는 제주도의사를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 특시특도 가지고 문제 만드는 법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 추천했습니다. 단세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질문인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작년에 두 문제 출제였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기 때문에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내용 찾으셨죠? 내용에 지읒과 치읒만 묶어놓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가로 속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정비예정구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치읒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가로 속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잠깐 5년마다 타당성 죄송합니다. 286페이지 봐주십시오. 286페이지 보시게 되면 28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차셨죠. 그리고 한 줄 밑에 기본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좀 힘든 이야기인데 공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5개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실시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 기본 계획 계획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습니다. 한 20년 단위로 계획하게 되지만 계획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두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 계획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두고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은 방금 보신 기본 계획 위에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행정 계획을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하고 그 계획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도 계획 기간은 몇 년? 10년이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며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다 보면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 기간 10년이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은 국토법상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제외한 정비법의 두 개 계획과 그리고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하고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실시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사업할 수 있는 장소, 예를 정비 예정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저 정비 예정 구역이 어디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 정비 예정 구역에 언제쯤 정비 계획 수립하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해 놓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 차시였죠. 정비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하나 만들어드려서 해결할 겁니다. 양가로 2번 찾았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을 정해놓고 있죠. 기본계획에서는 장래 10년 안에 정비사업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미리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곳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한 줄 밑에 정비계획 결정하여 결정 추천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정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위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외 찾았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위반 추천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나 봐놓습니다. 우리 타당성토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다섯 글자라는 기억하시고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상 타당성 검토 두고 있는 것은 총 다섯 개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비법과 주택법에 기본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계획기간 10년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현재 정비법에서는 세 가지 정비사업을 각각 다룹니다. 저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3단계로 사업 시행 절차를 구분하게 되었을 때 그 1단계가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하고 이 정비구역은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은 아무데나 함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포항 지진 사건 발생했을 때 H아파트가 5층짜리 H아파트가 지진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신속한 재건축 사업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으로 미리 결정하지 못하겠죠. 그런 긴급한 상황인 때는 정비 기본 계획 무시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기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수립 승인이란 말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면 위반하고 결정하는 것을 수립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위반한 것을 확정짓고 결정짓고 하는 것도 모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위반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같은 분이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는데 정비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은 위반 결정할 때 위반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광시군 외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 정비계획 결정한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법은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에 1번은 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2번은 용도구역, 3번은 기반시설, 4번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고 지구 단위 계획에 국한해서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사업 결정하거나 정비사업 결정하는 자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지도의사, 대도시장이고 국장이 예외적인 지정권자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같은데 이 정비법은 워낙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 지금은 이들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는 지정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은 한 번에 같이 공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체계 같으니까. 그런데 정비법은 법체계가 판이하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포함시켜서 함께 공부하시면 행정청, 관할관청 구분하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나 개발법에 공부하셨던 게 공든탑이 싹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개발법 출제된 연습문제 중에 최소한 네 문제 맞출 때 그때 손대는 것이지 그 전에 손대시면 국토계획법에 공부했던 내용과 개발법 공부했던 내용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비법은 마음 편하게 찍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정비법은 웬만하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뭐라 한다? 1단계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정해놓고 저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하면 특광 시군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하고 정비계획을 특광 시군이 결정하면 그와 동시에 뭐 한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단계라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입안만 구청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기능 역할만 할 뿐 결정권자나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국도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1단계만 잘 해결되시면 2단계, 3단계는 시군 종목기입니다. 여기 2단계, 3단계는 시군 구청장이 관할관청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하는데 시군 구청장이 2단계, 3단계 관할관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2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정비사업 해야 되거든요. 그 자를 뭐라 한다? 시행자라고. 저 시행자는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지정되게 되면 일반 국민에게 효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그 법적 지위가 도시군 기본계획이겠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겠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정비계획은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저 시행자는 집행계획인 정비계획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계획 수립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 하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지만
2단계, 3단계 가능할 차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헷갈립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고 정비계획 위반한 자는 특광 시군 구청장이고 정비계획 결정한 자는 특광 시군이고 정비구 요청한 자도 특광 시군입니다. 그래서 1단계만 좀 헷갈리는 게 좀 많지만 2단계, 3단계 시행장 특히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 절차 있거든요. 그 조합 인가권자는 누구? 시군구청장. 개발법만 지정권자이고 개발법만 지정권자이고 여기에는 시군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설립 인가권자이며 저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게 되면 누구의 인가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라면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공사 착수하게 되는데 정비법상 가장 대표적인 착수 방식이 공용 환권에 해당되는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은 환지 계획과 마찬가지로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얘를 공용 환권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15평 아파트 소유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30평 아파트 분양해주겠다는 약속 받거든요. 그 30평 분양권 가졌다가 정비사업 다 끝나면 30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15평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저 분양권이 30평 소유권으로 또 바뀌는 권리가 계속 교환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사업 시행의 형태를 우리는 공용환권이라고 공용환권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관리처분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저 관리처분계획은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 나오신 분이 참 훌륭하시죠. 그분께서 얼마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아, 1년 만에 8억 5천 벌었는데 우리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년 순수입보다 10배 이상 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존경해야 됩니다. 만약 100배 버시면 사부님 오시고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정도 10배 이상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을 취득하셨는데 그 상가주택 취득할 때 이 관리처분계획에 동가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가는 상가로, 주택은 주택으로.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나중에 그런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되지 아무 때나 재개발할 수 있다, 재건축한다 해가지고 투자하시면 가끔 이상한 대로 빠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들 하시고 나한테 보상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 관리처분 계획은 누구의 인가받아야 된다? 2단계, 3단계 관할청은 항상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공고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시 다음 날 15평 아파트 대신 30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3단계라는 것만 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좀 하시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는데 우리가 1단계는 대충 하셨습니다. 이건 많이 하면 국토계획법이나 개발법 다 무너집니다. 헷갈리시게 되면 공법에서는 과락 나옵니다. 우린 최소한 50점 나와야 되거든요. 과락 피하고자 한다면 정비법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나중에 국토계획법 잘하고 개발법 잘하시고 나면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자료만 하시면 대충 세 문제, 네 문제는 맞추시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뻔히 나올 거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목차 체계만 흐름만 좀 파악해 놓는 게 지금은 필요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